꽁이야, 꽁지야. 꽁꽁튜브. 어? 야, 이 자식아. 모가지 아프겠다. 그만 좀 흔들어 싸. 어묵한테 욕쳐 먹으려고 작정했냐. 아주 지랄을 하는구만. 이것이 핫하다는 도리도리 댄스라는 거 모르는 거냐? 미친 거요? 정신만 사납구만. 웃기시고 자빠졌네 아주. 설마 나라고 생각하고 조지는 건 아니지? 흉아, 찔리는 게 많은가 보네. 또 깝치네, 긴꽁지 이 녀석. 꽁꽁튜브. 야, 김꽁이! 그거 장난감 아니야! 뭐라는 거야? 아까 꽁지가 물어뜯는 거 봤는데 너무 차별대우 하는 거야, 뭐야? 이미 글렀어. 포기해, 어묵. 아유, 못 살아. 아주 무아지경에 빠지셨어. 아, 그게 무슨 행동이야? 알 수가 없네, 우리 꽁이. 설마, 뭉큼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. 그냥 노는 것뿐이라고. 난 꽁지 그 녀석이랑 다르다고. 에? 꽁이, 너 인형 좁힐 때는 언제고? 지금 또 뽀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야? 지금 교육 좀 시키는 거잖아. 꽁이 혹시 꽁지한테 열받은 거 화풀이 하는 중이야? 뽀뽀했다 접해고 아주 지능적이야. 김꽁지 이 녀석? 꺼지라고. 왜 자꾸 나타나고 지랄이야? 알았다고 시사해. 실은 꽁이는 장난감에 큰 욕심이 없어요. 근데 큰 인형들, 엄마 인형들 보면은 뭔가를 자꾸 시도한다는 점, 이게 도대체 뭘까요?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묵, 뒤통수에 대고 흉보는 거 아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내 새꾸. 그래도 웃는 건 이쁘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그날 이후 조르디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꽁꽁 큐브.